우세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번에 리액션 비디오 때 이 래퍼명을 잘못 발음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막 물어보러 다녔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막 댓글이나 DM으로 보내주셨어. 군솔이라고 이렇게 읽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군솔. 이제 알았습니다. 군솔. 오케이. 기억할게요. 군솔의 뮤직비디오가 또 하나 올라왔길래 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Beat the Case라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래퍼를 무려 두 편이나 시청하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많은 영감을 받았고 진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100편이 넘게 지금 올렸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정말 인상 깊다고 느끼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 래퍼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은 좀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거를 얼마나 내 것으로 잘 체득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리지널러티를 그만의 것으로 체득했다고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래퍼를 좋아하는 겁니다. Beat the Case. 또 얼마나 또 오리지널러티한 바이브를 가지고 올지 기대가 돼요.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는 그런 게 느꼈어. 이 사람이 어떤 아웃핏을 하든 어떤 음악을 하든 그냥 힙합이야 이 사람은. 그냥 힙합이에요 이 래퍼는. 야 아니 이 비디오에 특별한 게 없잖아. 근데 이분의 움직임이나 랩이나 음악적인 바이브나 그냥 힙합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와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몽골의 릴 우즈버트 같아. 야. 야. 야, 씨. 아 왠지 성공할 것 같아 진짜. 딱 뉴웨이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바이브를 들어보면? 야 제가 여러 나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래퍼들을 보면 그냥 사람 자체가 힙합인 사람들이 있어. 군소루가 약간 그런 래퍼인 것 같아. 야 트렌디하고 되게 창의적이고 유니크하고 오 제가 이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Get Money Fuck B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나는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거든. 이런 바이브를 가진 래퍼가 있어? 하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DJ 프리미어가 만든 진짜 완전 옛날 보수적인 붐뱁을 가져와도 자신만의 바이브로 만들 수가 있는 래퍼야. 와, 음악 진짜 잘 만드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래퍼들마다 내가 이 비디오나 이 곡에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 그거를 얼마나 멋있는 걸 갖고 오냐인데, 이 사람은 멋있는 걸 갖고 와. 진짜 그것도 되게 멋있는 걸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음악에 빠지게 된 거고, 그냥 저는 이 비디오 보니까 느낀 거는 단 하나, 그냥 이 사람은 just hip-hop이야. 그냥 힙합 그 자체예요. 나 지금 보고 역시 내 눈이 정확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